오빠, 몸은 어때? 그저 그래. 왜 그래? 삐졌어? 너 이유가 뭐야? 왜 어젯밤에 몰래 내 방에 들어온 거야? 몰라서 물어? 난 그저 오빠랑 같이 있고 싶었어. 오빠는 항상 난 밀어내니까. 그게 이유라고? 그래. 그래서 무슨 일 있었니, 우리? 오빤 기억 안 나, 전혀? 너무한다, 진짜. 또 거짓말. 주련이, 넌 항상 거짓말이지. 그래, 거짓말이야, 거짓말. 그래서 이제 속 시원해? 나가. 제발 나가줘. 알았어, 나가줄게. 나도 하나만 물어볼게. 내가 그렇게도 매력이 없어? 오빠 옆에 누워있어도 전혀 여자로 보이지도 않아? 나가달라고, 제발. 난 오빠를 원해. 오빠가 원한다면 난 지금 당장이라도. 제발 그만! 난 말이야, 주련이 네가 이럴수록 더 질려. 알아? 주련아, 미안해. 내가 말이 너무 심했다. 됐어, 부탁인데 싸구려 동정하지 마. 기분 끔찍하니까. 민주련, 너 진짜 미쳤구나. 단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. 그래, 모든 게 너답지 않았어. 어제 일도 그렇고. 나다운 게 뭔데? 오빠가 날 얼마나 아는데? 어? 그리고 아빠한테 말했어,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. 주련아, 어차피 정인은 더 내 거 될 거야. 아빠 회사도 당연히 내가 갖게 될 거고. 그럼 난 정인 엔털 오빠만을 위한 회사로 만들고 싶어. 그럼 오빠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겠지. 뭐 드라마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영화 제작을 할 수도 있고. 그러니까 판단은 오빠가 해. 아주 현명하게, 그리고 현실적으로. 그럼 쉬어. 이따 밤에 오빠한테 데이트 신청할 거니까.